미모 그리고 그래가 함께하는 뮤직 루. 루 애견 뮤직 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리엔탈 쇼커스에서 노래하고 있는 김그래입니다. 네, 저는 싱어송라이터 주애 그리고 스트리머 미모로 활동하고 있는 미모라고 합니다. 네, 미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게요. 갑자기 생뚱맞게 첫눈이 막 내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가쁜 눈. 네, 이거 진짜 뭐지? 눈 떠보니까 눈이 네. 오고 막 온도가 확 바뀌고 그러니까 네. 갑자기 너무 추워진 것도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네. 오늘 딱 일어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까 약간 첫눈이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맛배기 느낌으로 이렇게 흩날리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쵸? 너무 쏟아져서 네, 성폭 대설이 왔다고. 이거 뭐지? 약간 깜짝 놀랐어요. 네, 기상 이변인 줄 알았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눈이 오는 낭만적인 토요일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한세 시간. 네, 오늘도 굉장히 낭만적인 음악들과 네, 또 좋은 감성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시간 동안 잘 즐겨주시면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손님 맞아볼까요? 네, 첫 번째 손님은 홍대 여신이자 네, 굉장히 감성주의로 원래 활동하셨죠. 맞아요. 네. 이분 또 감성이 남다르신데 네. 저는 사실 오늘 라인업을 보고 유지혜 씨? 내가 모르는 뮤지션이었는데 누구지? 검색해보니까 아는 분이 있어요. 아, 이름이 한 차례 바뀌셔서 네. 감성주의라는 뮤지션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저 알아요. 네, 저도 알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보이시한 매력의 여신이시지만 되게 보이시한 그게 아름다우신데요? 네. 그게 아름다워요. 원래 여신은 이런 머리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신 한 자를 할 수 있어요. 네. 네, 유지혜님의 공연으로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